안녕.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이때 이리로 와보세요. 네. 네네. 만지지 말고. 아니, 나가야... 아니요, 만지지 말고. 이게 이제 도벨만이라는 친구를 좀 아셔야 돼. 지금 되게 요 느낌이라면 네. 이 느낌이라면 보호자님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2개월 때, 1살 때, 2살 때 모습이 다 달라요. 네네. 곧 사라질 거예요. 굉장히. 아주 아주 위협적으로. 더 무서워진다는. 아니, 얘가 훨씬 더 위협적일 거예요. 네. 이때 저 친구를 안 만지는 게 훨씬 네. 나을 거예요. 네. 네. 어떠셨어요? 여기 신청했다고 하셨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게 클수록 개월이 한 달, 두 달 다르게 안 하던 행동들이 보이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네. 달라드니까 여기 앞에 대각선으로 개가 있어요. 그집만 지나갔다면은 이제 난리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지고 끈을 물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물려고 달 말리지 마라 그런 식. 스트레스 전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증조. 네. 그리고 제일은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생기는데 저는 네. 보통 이제 강아지 네. 소음 때문에 저분도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걸 좀 가릴 수 없느냐. 그게 제일 지금 저는 저 입장에서 먼저 도베르만이라는 친구들이 이 셰퍼드하고 도베르만은 실제로 지금 워킹독 사역견으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재능을 갖췄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가 아 이게 인대구나 물리신 거예요? 예예 정말 깊숙이 패였거든요. 와 이렇게 움직여봤더니 근데 이것도 놀면서 다친 거예요. 강아지랑? 예, 제 개랑. 그러니까 훈련 그런 예, 게 아니군요? 훈련하면서 놀면서 다친 거예요. 이게 되게 예산 일이에요. 이게 워킹독 훈련사들은 농구하면 손 좀 다치고 굳은살 베고 그 워킹독 훈련사들은 손가락이 없고가 유머예요. 유머, 그 우리들끼리 유머예요. 겁나네. 그 정도의 키우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 5개월 만에 몇 킬로가 늘었다고요? 거의 10킬로. 10킬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 더, 여기서 네. 36개월까지 커요. 네. 걷더니 38킬로는 넘어갈 거예요. 네. 걷더니. 그리고 38킬로 정도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사람이 줄을 잘 못 잡아요. 진짜 맥심이거든요. 지금 제가 얘 줄 잡는 게 힘이. 솔직하게. 그러실 거예요. 네. 네. 지금 맥심이거든요. 지금. 마음의 준비 단단하게 하셔야 돼요. 단단하게 하셔야 되고. 얘네들이 저 털이 저렇게 짧아요. 네. 그래서 추위 엄청 타고. 네네 맞아요. 그 한여름에도 이불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보호자에 대한 심신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의외로 분리불안이 되게 많아요. 아. 보호자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있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하고 막 난리치고. 그런 친구들이 도베르만이고.